우주복을 입고 다른 시공간과 우주를 여행하는 시간 여행자.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는 동안 나는 뿔이 부러진 상처 입은 외로운 사슴을 만났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의료 장비로 사슴의 상처를 확인했고 치료를 위해 특별한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약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것들이 너무 희귀해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검색 중에 나는 사슴에게 필요한 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늙은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약을 샀는데 사슴에게 돌아가 보니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매우 우울하고 슬프다. 나이든 사냥꾼은 이 사슴이 원래 병든 사슴인데 너무 늦게 치료를 해서 치료를 받기에 가장 좋은 시기를 놓쳐서 약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술과 지식이 있어도 시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생물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야기는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구입하는 약을 선택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태도로 실패에 직면하고 그것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생물을 돕는 법을 배우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주복을 입은 시간 여행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기를 바랍니다.